번째로 만나보실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 부스에 있는 E300E 모델입니다. 국내 최초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부산 모터쇼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는데요. 월드 프리미어 모델이죠. E300E, E라는 이니셜이 보여주는 것은 역시 전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부분인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전면부 살펴보시면요, 흔히 보실 수 있는 E클래스 도로에서 많이 팔려서 잘 다니잖아요. 그 모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E클래스네 라고 보셔도 되고요. 뭐 보시면은 그릴이라든지 하단에 디자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E클래스구나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E가 이니셜이 새겨져 있죠. 측면도 한번 볼까요? 측면도 역시 다른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눈에 띄는 부분은 EQ 파워,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 브랜드죠. EQ 파워 배지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휠 디자인 자체가 좀 더 클래식한 느낌의 디자인의 스포크가 많은 형태고요. 광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피렐리사의 신트라토 P7 사계절용 타이어인데, 지금 차종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이 적용됐어요. 국내에 출시될 때는 아직 인증이나 이런 부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어나 스펙이나 이런 부분이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측면을 보셔도 크게 다른 점은 없죠. 네. 측면을 좀 넓게 보셔도 크게 다른 점은 없고 그냥 E클래스의 모습 그대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면도 한번 볼까요? 후면 역시 기존 E클래스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니셜이 이렇게 조그맣게 E가 되어 있고요.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은 이 리어 램프 하단부에 보시면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배터리가 충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단자의 위치를 아마 엄청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E클래스의 기본적인 그런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닫으면 이렇게, 닫으면 감쪽 같죠? 아래쪽에 보시면 그래도 나름대로 머플러가 안쪽에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하단에도 보시면 예, 양쪽에 머플러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볼까요? 트렁크 공간은 지금 조금 어두운데 보시면 약간 턱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남자, 성인 남자 손에 한 반뼘 좀 넘게 그만큼 이렇게 턱이 있어서 올라와 있는데, 위에 물론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좀 높이가 낮아졌죠. 이유는 배터리 때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배터리의 공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후면에 이렇게 있고요. 그로 인해서 공간이 조금 부족해졌다. 그리고 좌측, 우측은 E클래스 기본형 모델과 동일합니다. 실내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반자율 주행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또 좌측에 이렇게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탑승을 해보면 아직 인증이나 여러가지 판매 이런 부분이 완료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보시면 계기판 디자인이 지금 한글화를 지원하죠. 100% 뭐 출발 시간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EQ 브랜드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대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보기가 편하고요. 여러 가지 질감들을 봤을 때 기존 E클래스의 고급스러운 부분들, 약간 나무 결 같은 느낌인데요. 이런 부분도 그대로고, 또 아래쪽에 좀 밝은 색깔의 그런 가죽 마감 소재나 이런 부분도 고급스럽습니다. 해당 차종 같은 경우에는 부메스터 고급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시트도 색상이 은은한 베이지 색상인데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근데 국내 출시됐을 때는 좀 바뀔 수도 있다고 해요. 동일합니다. E클래스와 이런 부분들, 버튼이나 이런 부분들 다 동일하고요. 이쪽에 또 조그 셔틀로 내비게이션이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동일하고요. 안쪽도 당연히 동일하겠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그립감이 좋고 그리고 기본적인 스티어링 휠과 디자인이 동일합니다. 멀티펑션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립감이 상당히 좋은 그런 가죽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시면은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넓어요.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요. 1열에 앉았을 때도 지금 거의 2열 중간까지 갈 정도로 길고 그 다음에 2열도 보시면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늘을 보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2열 공간도 앉아볼게요. 우선 제가 운전하는 자세 그대로 세팅을 해놨고요. 뭐 이 클래스와 동일하죠. 넓습니다. 편안하고요. 착성 느낌도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공간은 충분하고 보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썬루프가 상당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편안하네요. 확실히 비즈니스다답게 공간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엔진룸 봐야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룸 지금 보고 계신데요. 기본적인 E300 모델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하이브리드가 같이 결합됐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이니셜이 새겨져 있고요. 전기 모드로 최대 50km 갈 수 있다고 하고 최고 속도도 140km까지 낼 수 있다고 합니다. 122마력을 발휘하는데 이제 기존의 E300의 엔진과 결합이 돼서 제가 예상하건대 한 300에서 350마력 정도의 출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단 자동 변속기를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맞게끔 조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출시가 되면은 빠르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로 가보시죠.